안녕하세요, 여러분. 삼성전자 진주성이 나왔습니다. 지금 노트북 두 개 구매했습니다. 우리 집에 애들이 많고, 그래서 앞으로 제 유튜브가 조금 바뀔 것 같아요. 노트북 두 개를 구매했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아마 생방송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. 약간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도 같이 구매했습니다. 이름도 모르겠어요. 이거 샀고요. 헤드폰은 또 제 아내가 필요해가지고 헤드폰 샀습니다. 집에 디지털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막 그 이웃한테 방해 안 지키려고 집에서 사용할 것 같아요. 피아노는 치고 싶은데, 집에 그랜드 피아노까지 있는데, 피아노는 치고 싶은데 여건에 안 맞아서 이걸로 대처를 할 것 같습니다. 노트북 두 개, 소형 그리고 좀 큰 거 15인치 하고 그 다음 작은 거. 이곳에서 제가 노트북 두 개 예전에 샀었고, 제 처제하고 우리 또 교회 사용할 거 제가 사가지고 노트북 두 개, 그리고 데스크토 큰 거, 그 당시 또 좋은 거 사가지고 우리 집에서 사용했던 바로 그곳입니다. 2층에는 핸드폰, 그 에이서 수리점이 있습니다. 2층에는 직원분도 젊고 또 친절하신 분이 제 아내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, 아내가 또 조심해야 되니까 애들도 어리고 그래서 못 오고 제가 직접, 이따가 또 안경 넣고 제가 맞추러 가야 됩니다. 안 맞고 한 거는 코로나 이게 끝나고 나서 그때 할 것 같습니다. 아까 샀던 모델이 요 모델 샀고요. 그리고 이 모델 이렇게 두 개 샀습니다. 저는 잘 모릅니다. 일단은 뭐 추천해 주신 거 그냥 그대로 샀습니다. 자랑하고 싶어서 찍었습니다. 자랑할 만하잖아요. 노트북 두 개 샀습니다. 저하고 여기 인연이 많은 곳이에요. 삼성 디지털 프라자 진주성. 바로 앞에 진주성 잠깐 보여드릴게요. 초성루. 저쪽에 바로 앞에 진주성입니다. 진주성. 저쪽에 난강다리. 진주성. 저 너머에 강쪽에 초성루가 있어요. 초성루. 다음에 초성루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물건 구매 완료 했습니다. 집에서 또 다른 방송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